노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저희 나라의 김치 같은 존재 과카몰리, 그리고 그 과카몰리를 품은 버섯과 고구마 카레컬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요리를 사랑하고 먹는 건 더욱더 사랑하기에 여러분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은 유튜버입니다. 오늘 아보카도 시리즈 제3탄의 레시피는 과카몰리인데요. 멕시코에서는 과카몰리를 저희 나라 김치처럼 거의 모든 음식과 곁들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더 다른 빵이나 토티아 칩스가 아닌 조금 더 건강한 재료와 함께 먹어볼까 합니다. 고구마와 버섯이랑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과카몰리는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그냥 아보카도, 양파, 토마토, 고수, 할라피뇨, 그리고 라임만 있으시면 되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할라피뇨는 피클된 할라피뇨가 아니라 이런 생 할라피뇨 고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임은 저희 나라에도 김치의 레시피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하는 것처럼 라임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멕시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라임의 신맛이 아보카도의 크리미하고 리치한 플레이버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멕시코에 진짜 가시면 과카몰리에 라임을 안 넣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라임을 넣을까요? 말까요? 재료들의 비율은 제 마음에 따라, 제 느낌에 따라, 제 입맛에 따라 넣겠습니다. 우선 아보카도를 준비해 줄게요. 아보카도는 세로로 중간을 가르고 트위스트해서 여신 다음 씨를 빼주고요. 수저로 살을 빼냅니다. 아보카도 살은 포크로 마구마구 으깨줄게요. 원하시는 대로 청키하게 두셔도 되세요. 하얀 양파를 잘게 썰어줄 텐데요. 빨간 양파를 더 좋아하시면 빨간 양파 쓰셔도 됩니다. 토마토도 원하시는 대로 잘게 썰어주고요. 할라피뇨를 더 잘게 다지듯 썰어줄 텐데요. 가끔 고추씨가 맵다고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울까 걱정된다고 아예 빼지는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양을 줄여서 넣어주세요. 씨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플레이버가 있거든요. 고수도 꼭 넣어주시고요. 입맛에 따라 소금도 적당량 넣어주세요. 그리고 라임을 어찌할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저는 그냥 외지로 잘라서 끝에 서빙하렵니다. 먹는 분이 직접 선택하시도록요. 이제 모두 섞어줄 차례인데요. 섞다 보니 아보카도가 좀 부족한 듯해서 아보카도를 하나 더 추가해줬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과카몰리 비주얼이 나네요. 완성된 과카몰리를 간을 봐보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Holy moly! Guacamole! Oh my god! 오, 진짜! 딱 좋아요. 이제 과카몰리와 같이 먹을 버섯이랑 고구마를 프라이팬에 구워줄게요. 버섯은 꼭지를 떼주고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겉을 닦아줄게요. 그리고 버섯의 가장자리 껍질을 잘라내줬어요.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주고 얇게 썰어줬고요. 예열된 팬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두르시고 준비된 버섯과 고구마 슬라이스를 넣고 구워줍니다. 버섯은 주시해지고 고구마는 크리스피해질 때까지요. 버섯과 이렇게 바삭한 고구마 슬라이스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제 과카몰리를 여기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보카도와 같이 먹기 좋아하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치즈죠? 페타치즈를 위에 올려줄게요. 여기서 고기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은 스페니쉬 초리소를 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좀 더 짭짤하고 고기 맛도 나고 스몰키하게 텍스처와 플레이버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겠죠? 초리소는 좋으신 두께로 썰어서 크리스피하게 구워주시고요. 구워진 초리소는 과카몰리에 꽂아줄게요. 드디어 Voila!
완성입니다. 자, 드디어 시식 타임입니다. 먹어볼까요? 멕시코의 김치 같은 존재, 이 과카몰리 만들기 정말 쉽죠?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앞으로도 과카몰리에 라임을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넣겠습니다. 일주일간 건강도 모아모아, 행복도 모아모아. 다음주에 또 봐요. 안녕.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건강하세요.